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67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사람의 기질과 성격 등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MBTI나 그 애니어그램 같은 것, 대표적인 그런 성격 분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떤지, 그 심리가 어떤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검사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밝고 막 행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성격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질 검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검사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홉 가지의 사람의 기질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홉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거기에 다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좀 굉장히 강하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받은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주로 이제 그런 어릴 때에 뭐 상처라든지, 뭐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다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뭐 좋지 않은 그런 성격이라든지 기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잘그 격려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좋은 쪽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 아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몸은 완전히 성인으로 자랐는데 행동이라든지 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그런 성향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엮이는 가정, 뭐 부모 중에 하나가 없다든지,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길러졌다든지, 그다음에 뭐 학대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났으면은 좋은 그 성격이라든지 기질이 형성됐을 때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제가 아홉 가지의 기질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그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성공과 성취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에서 이제 그뭐 어떤 그 유형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유난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성취하는데도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좀 드러나는 사람들, 그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도 딱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의 그 배경은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한다. 너는 굉장히 뛰어난 애야. 너는 정말 소중한 애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반면에 아버지로부터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한테 뭐 굉장히 엄하게 이제 뭐 혼을 많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없다든지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성취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성공하는 것이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우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하이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렸을 때그 어머니 리브가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정을 많이 받고. 근데 반면에 아버지 이삭한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한테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한테는 오히려 사랑을 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은 성공과 성취가 가장 이 사람에게서는 선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팥죽을 뭐 팔아서 이제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이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오늘 그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성공과 성취 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자기 기질을 잘 활용해서 나쁘지 않은 쪽으로 가면은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사회에서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으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잘못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되는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서 거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는 정말 자기 오라버지 정말 죽었던 자기 오라버지를 살려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감사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그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리고 정말 예수님 그 바르시는 행위는 종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옥합인데 뭐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이면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보통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혼수로 장만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옥합을 혼수로 정말 그 모아가지고 혼수로 장만했던 건데, 그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제 얘기했었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십자,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가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가는 그 부활, 승천까지 연결되는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가는 그 일주일의 그 과정 가운데서 시작을 알리는 기름 부음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면은 예수님의 일주일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면류관을 받는 그 예수님의 그 시작을 바로 이 여인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였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발에 부었다고 나오지만, 다른 그 복음서들을 비교했을 때 발에만 부은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부어서 이것이 온 몸에 다 흘러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그 보혈이 흘러내려올 때그 바람을 타고서 그 향기가, 이 옥합의 향기가 같이 전해졌을 것이다, 예수님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옥합이 저렇게 한 번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저거 맨날 며칠에 쓸수 있는 것이고, 저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를 한 번에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으로 볼수 있어요. 바로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입에서 딱 나오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하느냐? 얼마나 더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번에 허비하고 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아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르친다고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떤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 이제 북부 지역 사람들이었던 데 반해서 가룟 유다는 그 남쪽 지역, 유다 지역에 이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그 남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실제적으로 그 북쪽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뛰어나가, 수완이 뛰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 회계 업무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고 정말 일처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다, 내가 배척된다, 내가 왕따를 당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동이라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었냐? 그 변화선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간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엄청난 일이 거기서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그 자리에 없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맞는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자기를 이렇게 질책을 했잖아요. 그것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마음속으로 오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뭐 당장 어떻게 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싹이 이제 도단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대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주님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해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줄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이제 팔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선이 되면 자기가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무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과정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아진 그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은30에 예수님을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그냥 단지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 지도자들하고 어떤 딜을 했을 거예요. 그 거래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설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제 기만적인 그런 생각, 자기 기만,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늘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와 겹치는 사람들, 가룟 유다와 그런 유형이 겹치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에서 지도자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말 그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해줄 사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요한복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의 그런 표적들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일곱 가지의 자기 계신 자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당신에 대해서 이제 그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지. 그걸 살려주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고 나사렛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금 위치, 자기들의 안위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성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선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인 위치, 자기들의 안위, 기득권 이런 것이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일이야, 당연한 것이 돼.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그 결과는 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쭉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잠재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과정은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우리가 욕심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내가 끝까지 살아 있다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리더로서 또한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그 사람을 들어쓰게 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허하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년부 공동체장 사역을 통하여 교구 안에 서로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 진행 중인데 은혜를 주시고 오늘 강사로 오실 김시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성원 주님께 아뢰시니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